대승 정종분 제3이라. 그렇다면 저 위에는 서분이죠. 여기서부터는 정종분이요. 술도 정종이라는 술이 있죠. 경주법주가 정종 아니요. 정종이라는 것은 지리에도 정종이 있고 뭐 천문에도 정종이 있고 복서에도 정종이 있고 정종이 다 있어요. 정종이라는 것이 근본 본체라요. 경이 세 가지 3분으로 되어 있어요. 서분. 그 전에 적었던가요? 이거 안 적었어요? 경마다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야심경은 없죠. 여시아문이 없으니까 서분이 없죠. 또 신수봉행하니라 뭐 그런 말이 없죠. 반야심경은 이것만 정종분만 있죠. 가운데 투망만 위에 것도 또는 마지막 것도 없애버리고 가운데 투망만 말한 것이 반야심경이요. 지금 우리가 260자 반야심경은 정종분만 있어요. 이게 이제 경어 3분이라요. 경마다 이런 것이 보통 있어요. 경어 3분과가 서분은 서론이나 같아요. 우리말로. 이건 본론이나 같고. 이건 결론이라고 하고 처음 시작이 서론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운데 토막 본론 본종이죠. 근본 본체 그게 정종문이요. 그러면 앞에 제2까지는 서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정종문이요. 유통분은 제일 마지막에 이 경을 다 듣고 경의 끝맺음이 유통분이라요. 여기는 유통분은 안 나오네.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105페이지 명접 보면은 유통분은 안 나와도 105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 불설시경이라고 나오죠. 예? 불설 시경리 거기부터 유통분이요.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락 106페이지까지 문불 소설하고 계대 환희하야 친수 봉행하니라 하는 그게 유통분이라요. 유통이란 말은 이 법을 세상에다가 유포시키려고 유통을 시킨다는 그런 결론이죠. 마지막 끝부분 처음 시작이 서분이고 중간은 중앙 정통이 정종문이고 마지막 이제 끝부분 유포하는 이 법을 세상에다 유포한 그런 뜻으로서 우리 지금 마지막 산효가가 유통분이고 처음에 참기하는 것은 서분이고 그 중간에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강의할 때가 정종이에요. 처음에 개식사 할 때는 서분이고 마지막에 이제 산회가 하면 사공서원 할 때가 유통분이다. 그와 같이 경이 그런 세 가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금강경 정식 정통 법문이 시작된다 해서 대승 정종분이라고 했죠. 대승법을 말씀하신 대승의 바른 제일 종취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제3이라. 불고 수보리 하사대 제보살 마살은 응여시 항복 기심이니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사대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니 마음을 항복받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아까 묻는 것은 머무른 것부터 물었는데 여기는
항복하는 것부터 대답을 하시는 거요. 소유 일체 중생지 유,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 우리 이 우주 공간에 여러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이 소유 일체 중생지 유지요. 있는 바 일체 모든 그 말이 일체란 말은 중생의 무리들, 생명체들이 다 중생들이죠. 무리의 종류를 여기는 아홉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류 중생을 말했어요. 구류 중생. 우리가 알기는 사람 있고 동물 있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사람과 동물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구류 중생을 말했어요. 아홉 종류의 중생. 밑에가 이제 나오죠. 난생부터, 난생 처음이라고 하는 그 난생하고는 달라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무상,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게 이제 아홉 가지 종류라요. 아홉 가지인가 한번 세보세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러면은 열 가지인 게 있는데, 예? 열 가지요? 약 비유상, 비무상, 그것이 밑에 것이 하나요. 약자부터만, 약자가 하나씩인 줄 보세요. 약단을 보셔야 돼요. 카토 칠 때 약단 꼭 챙겨야 돼요. 예? 예? 십이 유생이라 하기도 하고 또 십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응엄계에서는 십이 유생이 나와요. 12가지. 12가지가 더 구체적이죠. 여기는 9가지만 말했죠. 난생은 알로 까는, 알로 생겨나는 중생. 알은 새나 물고기나 또는 뱀이나 용이나 거북이들은 다 알로 까지요. 닭도 알로 까고. 계란이라고 하죠. 계란. 계란이라고 하니까 다갈인데 말, 다갈인데 우리는 다갈이라고 쓰면은 틀렸다고 하잖아요. 달걀이라고 써야 한다고. 그건 잘못된 거죠. 원래는 계란이자예. 계란이라고 해야 다갈이니까. 알같이 생겼잖아요. 요 눈이 있잖아요. 알 속에 눈이 있죠. 그. 아, 알 뭐냐 이렇게 길게 쭉 글자를 쓰다 보니까 되었지. 원래는 상형 문자를 이렇게 동글동글해야지. 그다 두 눈 딱 박아놓은 거예요. 사람이 태생이죠. 사람이나 짐승들을. 그러나 사람도 처음에는 그 호르몬이 난자 난손이 그 내나 난이라 난이 더 발달된 게 태가 된 거죠. 어머니 뱃속에 태를 깔고 앉아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니까 그걸 태생이라고 해요. 요즘에 뭐 경상도 태생, 전라도 태생, 뭐 충청도 태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꾸면은 자기 태자리를 많이 가보죠. 자기 태어난 그 자리에 꿈이 많이 꿈입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죠. 옛날엔 임금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태봉이라 해서 태를 임금 왕자가 나온 그 태를 묘를 쓴 것을 태봉이라고 해요. 저 은혜사, 영천 은혜사 가면은 그 위에 큰 산에다가 태봉이 있어요. 나라 임금의 태를 묘로 이렇게 써놨어요. 크게 묻어놨어요. 묘 쓴 거지. 그걸 태봉이라고 해요.
태봉이라고 하니까 무슨 나라 이름 국례가 이렇게 태봉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국례가 태봉이죠. 그 태하고는 발음만 같이 다르죠. 알록가는 중생들, 새로 생기는 중생들, 약 습생은, 약이란 말은 그라고도 하든지 혹이라고 하든지 그 약자로 봐도 되고 홍약자로 봐도 되고 약자는 안 봐도 되어요. 그냥 해석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해도 되고 이와 같은 난생 이와 같은 태생 그렇게도 되고 그 난생 그 태생 그 습생 그렇게도 되고 혹 난생 혹 태생 혹 습생 그렇게도 되고 습생이란 말은 축축한 데서 생기는 생명체들 여름에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벌레가 많죠. 곡식에도 벌레가 생기죠. 곡식이 축축해지면은 밭 같은 것도 축축해지면 벌레가 생기죠. 그런 것들이 다 습생이요. 박테리아, 균 같은 것도 습생이라요. 그러니까 행주는 행주를 그저 설거지하는 그릇다는 행주를 깨끗이 잘 빨아야 됩니다. 잘 빨아야 되고 또 건조시켜야 되고 태양에다 말려야 되고 장마가 져서 태양에 못 말리면 팔팔 100도 이상 삶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릇을 닦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박테리아 균이 막 굉장히 많은 그 수 만 마리의 박테리아 균이 있거든. 그러니까 비행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철에 그, 그릇 씻는 행주 같은 걸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름도 그렇고, 봄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그런 위생을 철저하게, 특히 주부들이 잘 챙겨야 되죠. 습생어 충생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습생과 화생 화생이란 것은 군벙이가 뱀이 되거나 조개가 천새 되거나 천새가 조개 되거나 탈바꿈에서 태어나는 것들이 화생이라요. 천상의 사람들은 저우의 새끼처럼 화생이고 극락세계도 화생이고 지옥도 부모 없이 태어나요. 지옥의 중생들도 그것도 화생입니다. 부모 없이 자기가 변화로 태어나는 그것을 화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구가 생긴 후 최초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처음은 화생이에요. 화생이라 합니다. 처음에는 남자 여자 생기기 이전에 그때는 화생이요. 남자가 화생했건 여자가 화생했건 화생한 다음에 가서 이제 지극끼리 만나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때로부터 태생이 된 거라요. 그런데 그 전에 어려서 내가 시골에서 살 때 보니까 이 지금은 이가 없죠. 겨울철에는 이가 있어요. 몸에. 그런데 그놈은 이가 처음에 생길 때는 화생이던데 갑자기 생겼다가 나중에 그놈이 순놈하고 암놈하고 이제 생겨가지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턱깔에 이제 알을 하얀 것을 옷 속에다 이런 데다 그 넣으려고 데다 턱깔에를 실어놔요. 턱깔에도 이렇게 손톱으로 톡톡톡톡 하면은 또 고롱고르다 막 태우기도 했잖아요. 턱깔에가 많으니까. 그러다 팔팔 삶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와 이끼리 붙어가지고 석하래가 생겨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새끼 이들이 생겨나요. 그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사람이 처음에는 화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천지개벽 바로 하고 난 다음에 천상에서도 화생하고 극락에서도 화생하고 지옥에도 화생하고 우리 인간도 처음에는 화생이라 또는 유색 빛깔이 있는 것들 빛깔이 또 색채가 있는 것, 색채가 없는 것.
색채가 있는 것들은 많지요. 여러 가지죠. 색깔이 없는 것은 귀신 같은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부색이죠. 또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것은 감정을 소유한 거고, 무상은 감정을 소유하지 않은 것들. 이것도 지금 생각이 있기도 하는데, 이걸 옛날에는 무정물이라고 했죠. 지금은 무정물이라고 해도 이것도 감정이 있어요. 사람이 사랑해주면 좋아하고, 사람이 좋은 음악 같은 것을 들려주면 기분이 좋아서 잘 자랍니다. 이것도 사람 잡아먹는 그 식물도 있잖아요. 그것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것은 생각이 없겠죠. 돌 같은 거. 또는 천상에도 무상천에 태어나면 생각이 8만 급 동안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일으켜야 생각이 있지. 약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 어떤 때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각이 없기도 하는 거. 8만 급 동안에 무상경에 들 때는 생각이 없고, 무상경에서 나오면은 생각이 있고 하니까, 무상경에 들 때는 생각 있는 것이 아니고, 무상정에서 나올 때는 생각 없는 것이 또 아니죠. 얄궂은 그런 중생들이 있어요. 무상정이라고 부색계 전에 이 생각을 떠난, 생각 없는 이 정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돌이나 쇠붙이나 나무나 흙이나 물이나 불이나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없죠. 여기에서 지금 수로가 부여열반 나오고 열도가 나오고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부처님의 마음을 항복받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일체 중생 가운데 난생, 태생, 습생, 화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무상, 비무상, 그러한 것들을 악의 영립, 부의 열반하여, 내가 모두 하여금 부의 열반에 들게 하여, 그러한 모든 중생들을 제도를 해서 모두가 남김없는 최고 최상의 열반에 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두 성불을 시킨다는 말이죠. 해탈을 시킨다. 무여 열반에 들게 한다는 말은 생사해탈이니까, 열반이란 말은 원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육조단경에 나왔죠. 무상 대열반. 원만하고 둥글고 박다는 뜻이고, 적이란 말은 정멸 또는 적조. 정멸이라고도 하죠. 적조를. 고요하게 사라진 자리. 모든 일체 번뇌와 고뇌와 여러 가지 재앙이 다 소멸된 그런 자리를 정멸이라고 하죠. 또는 취멸은 비유로 등불을 불로 불어서 끄은 것처럼, 불을 등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은 것과 같이 번뇌의 불을 껐다는 뜻이죠. 소성불교에서 취멸이라고 말합니다. 또 열반은 단 일체 번뇌, 일체 모든 번뇌를 구경번뇌, 근본 무명까지 다 끊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죠. 소성열반은 아라한대로 소성열반은 육식번뇌를 탐진치 삼독을 완전히 선멸할 때 열반이라고 하지만, 대승불교 보살대로 대승열반은 일체번뇌를 다 끊어야 돼요. 대승열반은. 그리고 나오고 적는 생사를 해탈하는 것. 그러니까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는 최고 최상인 대승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도가 극치에 달하면 무여열반을 얻습니다. 성불할 때 남김없는 열반에 들지요. 불이 타려면 깨끗이 다 타버려야죠. 불이 타가지고 나무둥치가 남아있거나 숯이 남아있으면 덜 탄 거죠. 재가 되어서 다 없어질 정도로 타버려야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열반도 최고의 열반을 남김없는 무예열반, 최상의 열반을 무예열반이라고 합니다. 유예열반의 반대말인데,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개념이 달라요. 소승불교에서는 유예열반을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은, 이 유예열반, 열반은 열반이지만은 유예열반이 있고 또는 무예열반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유예열반보다는 무예열반이 더 나은 거죠. 나은데, 소승불교에서는 유예열반은 석가모니 같은 경우가, 석가모니가 열반을 얻었지만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유여열반이고, 석가모니가 열반의 도를 얻어서 몸까지도 완전히 깨끗이 삼매의 불로 태워서 없어질 때가 유여열반이라고 소승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유여열반은 아직까지 도가 미진한 그러한 경우가 유여열반이고, 소승불교에서 아라한 정도의 열반들은 유여열반이고, 보살들이 터득한 열반도
아직까지 남김이 남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완성의 열반, 그리고 이제 대승 보살로서 부처가 되어서 열반을 얻는 최고 그 완성이 된 그러한 열반을 무예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보는 개념하고 소승불교에서 보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관 유여 열반보다는 무여 열반이 더 최고 열반인 것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대승이 되었든 소승이 되었든. 여기서는 대승불교의 대승 반야를 말하기 때문에 대승 열반을 말한 거지 소승 아라한 열반을 가리킨 것은 아니에요. 소승 아라한은 아공 진여, 무아의 진리만을 터득한 아공 진여를 얻은 열반이죠. 아공 진여. 소승은 무아의 도리를 터득한 아공 진여를 얻은 열반을 소승 열반이라고 해요. 대승열반은 아공보다 더 해야 되죠. 아공 진여 외에 또는 법공 진여, 더 나아가서는 구공 진여, 아공진여, 법공진여, 구공진여를 얻은 열반을 대승열반이라 함. 아공보다는 더 높은 게 법공이죠. 법공보다 더 높은 게 구공이고. 삼공을 말할 때 아공, 그 다음에 법공, 구공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삼공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라고 하는 아집이 없어진 것, 무아가 되는 것을 아공이라고 해요. 무아의 진리를 터득하면 나가 비었다 해서 아공지며,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객관의 관념까지도 다 없어져요. 객관의 우주만법이 다 텅텅 빈 것을 법공이라고 해요. 오원법이 다 공한 것, 물질계, 정신계, 오원이 다 공한 것이 바로 법공입니다. 오원에 대해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터득하면 아공 진여가 되고, 진이란 말은 진리라는 뜻이고, 구공이라 하면 아공, 법공, 아와 법이 둘 다 다 공했다 해서 함께 공했다, 둘 다 공했다, 아도 공했고 법도 공했다 해서 구공, 또한 공했다고 한 것까지도 또 떠나서 모두를 초월해서 함께 공했다. 구공이 더 최고지요. 그러니까 법공, 구공까지를 터득한 그 열반을 대승 열반이라고 해요. 아공만 터득한 열반은 소승 열반이라고 하지요.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구류 중생을 다 제도를 해가지고 모두 다 남김없는 최고의 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멸도를 가겠다. 멸도란 말은 멸반시킨다 그 말이요. 멸반시키는 것이 멸도요. 아까 멸도라고 적었었죠. 요 멸도란 것도 바로 멸반이란 말이요. 멸이란 말은 정멸이고 정멸이란 멸자를 딴 거죠. 멸은 정멸. 불교에서 열반을 정멸이라고도 하지요. 정멸. 도란 말은 제도. 제도라고도 하고 정멸 제도 또는 도탈. 벗어나는 것을 도탈이라고도 해요. 해탈이 바로 도탈이라요. 이것은 바로 해탈이라는 뜻과 같아요. 아까 생사 해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멸도라고 하는 멸자가 바로 정멸이라는 말이고 도자는 제도를 한다고 하는 도자니까 내나 열반인데 열반이라고 하는 그것을 멸도라고도 하고 도탈이라 하기도 하고 정멸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말이 좀 복잡하지요. 똑같은 말들이래요. 죽었다고 하나 서거했다고 하나 돌아가셨다고 하나 별세했다고 하나 같은 말을 그러나 열반은 죽은 것을 열반이라고는 안 해요. 죽은 것은 열반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 죽은 사람 보고 열반했다고 한 것은 너무나 좀 과대평가지. 그렇잖아요. 너무 좋게 말해준 거죠.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나야 열반이죠. 그러한 난생 태생 붙어서 유상 무상까지를 전부 다 제도를 해가지고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 멸도를 시키겠다. 갈티자는 그렇게 시키는 거죠. 하약엄령자가 있어가지고 사역동사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멸도를 하겠다. 고통을 없애는 것도 멸도지만 생사의 여러 가지 번뇌와 고뇌를 없애주는 것이 다 멸도요. 해탈시키는 것이 멸도요. 해탈을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